하나, 둘, 셋, 넷, 네 방. 우와, 방금 딜 뭐야? 방금 딜 엄청 높게 떴죠? 올 크리 뜨면 진짜 미쳤는데, 사실 네발다 크리트긴 좀 쉽지 않아서. 한 마리 한번 잡아볼까? 두 방이고. 얘는 예티급이니까 뭐. 아, 용암댐 구현 안 됐습니다. 이거 없어도 돼. 에이, 뭐. 만약에 저거 구현시켜주고 시동 더 늦게 나온다고 했었으면 사람들 다 싫어할 거잖아. 뭐야? 에로레인 소리 나는데? 아, 이거는 이펙트 낮춘 게 맞아요. 이거 에로레인도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거든요? 아니, 이걸 왜 줄이지, 굳이? 며칠 전에 내가 계정 체험한 거랑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, 그죠? 야, 용기사요? 우와! 맞네? 맞네? 저번 겹사대회 하셨던 분이네? 아, 자리를 좀 돌아볼까, 그러면? 아, 시동 자리는 많아요. 레벨이 높은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. 그리고 시동 사냥하다가 영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얼굴로 내려가도 돼요. 잡는 속도가 차원이 다를 거라서. 아, 채널 바꾸면 일로 오는구나. 아, 근데 여기 자리 구하려면 근데 채널을 변경하는 게좀 개오반데? 자, 얼리고, 두 방. 얼리고, 두 방. 얼리고, 두 방. 어? 아, 잠깐만, 너무 세잖아. 아, 여기서 로어를 써버리시면. 잠깐만, 여기서 이거 일 옵션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? 나 죽어, 이러다. 잠깐만. 위에가, 어? 아니? 아, 잘안 닿네. 아, 아이스샷 빨리 찍어야겠다. 이거. 결빙이 너무 얼마 안 되는데? 아니, 결빙이 너무 빨리 풀려. 이거 아이스샷 빨리 찍어야겠다. 이거 시동에서 작정하고 사냥할 사람은 일 옵션 포기하고 아이스샷 먼저 찍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? 아이스샷에서 21까지는 찍어야 돼요. 그래야지 빈결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얼음 골짜기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옵션도 중요하거든요, 저는. 이거, 아, 잠깐, 밑에도 맞는데? 밑에도 맞는데? 잡을 수 없는데? 이거 여기서 좌우로 때리면 되잖아. 근데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어요. 이거는 닿고. 그러면 여기 세개 자리를 다 같이 쓸수 있네, 혼자서. 둘, 딱, 따라락, 따라락, 따라락. 여기서 바로 에로 일 옵션. 이건 위아래로 다 맞는다는 거죠?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어서 참 이게 애매하네. 근데 위에는 그냥 일 옵션으로 젖은다고 하고, 이걸 아래로 그냥 이렇게 쏴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? 밑에는 그냥 패야 될 때,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그냥 패면. 어쩔 때 맞는 거지, 진짜? 에이씨. 아! 잠깐만, 잠깐만. 이거? 되나? 난 봤어. 여기. 까비. 건실하게 사냥하쇼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닫고, 여기서 일 옵션을 쓴다면? 오! 예, 여기선 그냥 이렇게 때리고, 아! 어이, 거기 표도 자리. 같이 씁시다. 예. 아, 근데 표도는 여기서 또 점샷을 하면 또 맞아가지고, 표도도 좋고, 약하니까, 아이언에로, 아, 일 옵션이 약해가지고, 오래 걸려요. 예, 직접 가서 때리는 게더 세긴 해요, 당연히. 여기서 이렇게 하고, 그쵸, 그쵸. 이러면 위치가 고정이 되니까, 그쵸. 이렇게 하면 되죠? 안 맞는 게 중요하죠, 뭐. 아, 근데 좀 세긴 하네. 여기 밑으로는 가서, 잠깐만, 이건 안 닿겠지, 설마? 그래. 이거까지 닿으면, 이건 발패해야 돼. 밑에서도 안 돼요. 잠깐, 한번 해볼까? 밑에서는. 잠깐만. 범죄 저지르는 중. 근데 여기 밑에서는 아마, 아마, 에로 레인도 될걸요? 김그리님 같은데, 저분? 아니, 선생님, 반갑습니다. 아, 홀리심볼. 이 리듬을 잘 파악해야 돼. 하나, 둘. 아, 잠깐!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아, 잠깐, 제니 좀 빠른데요? 자, 여기 많고.
그러면 여기를 어차피 아이언 에로우로 한 방 딱 때리고 유인을 해서요. 네. 유인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오, 좋은데요. 범죄를 저지르는 중. 얘라 이 새끼야. 하나. 쫙. 하나, 둘. 쫙. 하나, 둘. 나이스. 기타템으로 일비 사기치고 있다고요? 아, 그렇죠.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여기 파이어독 목걸이 있죠. 이거 일비 표창으로 속여서 파는 사람 가끔 있었거든요. 누가 속나 하겠지만 가끔 속는 사람 있습니다, 저거. 어, 맞아요. 급하면 눈 돌아가면서 사요. 왜냐면 일비가 지금 2억 정도 하잖아. 일비 1억에 팝니다. 헐, 진짜요? 이래놓고 일비를 딱 올렸다가 교환 취소하고 아, 지성 다시 딱 목걸이 교환 이러는 거죠, 뭐. 지금 여쪽 여기 맞나? 여기 끄트머리에 있으면 여기 맞을 것 같은데. 오! 아! 끄트머리에서 하면 좌우로 맞을 수도 있거든요? 조금 짧네. 이거 범위가 이렇게 커. 에로 1 옵션이. 이거 파이어봄은 안 맞는다. 에로 여기 약간 공중에 떠 있어갖고 안 맞는다 얘네들. 야, 레벨업 금방 되는데? 근데 레벨이 다 거기서 거기다. 로프님 빼고. 90초반이네 다. 대머리네는 5분에 10만 먹는다고? 그분 파티는 레벨이 좀 많이 높은가 보다. 우리는 90초반이라서 사실 그렇게 빨리 못 잡아요. 여기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. 너무 세서 그런가? 얼음골짜리 가고 싶은데 나 근데. 나 여기 싫어. 얼음골짜기 경험치도 한번 보고 싶다. 그 홀리심볼 낀 상태로. 여러분, 그리고 에로우 1옵션이 되게 화려해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언 에로우보다 퍼뎀이 낫습니다. 아이언 에로우가 일자로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아직 써야 돼요. 확실한 건 스트레이프 때문에 좀 더 잘 잡는 것 같기도 하고, 스트레이프를 써서 분리가 빨리 되니까 그건 좋네요. 분리 빨리 시키는 게 관건이거든요. 분리 빨리 시키는 게 관건인데 스트레이프가 분리를 빨리 시키니까. 나 방금 예패 3방 나왔다. 왜 또 화면이 하얀 곳이냐고요? 아, 그렇게 됐습니다. 거기 좀 일단 아직 활성화도 제대로 안 됐고, 네, 파티원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아이스샷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보여드렸습니다. 오케이. 다들 감사합니다. 자, 아이스샷 찍어. 어딨어? 아이스샷 찍어. 따다다다다다다다다. 응,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. 자, 바뀌는 건 덱스가 5 올랐을 뿐 바뀌는 거 없습니다. 계속 사냥해. 루디브리언 언제 나옴? 지금 나이트분들 차지블로우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고? 그러니까 그 차지블로우가 뭐냐면요, 만약에 내가 얼음 속성 칼을 썼어요, 버프를. 근데 차지블로우라는 기술이 전체 공격기인데 그걸 한번 쓰면 그 버프가 풀려요. 감수하고 계속 쓸지 아니면 그냥 그거 갖다 버릴지 그런 거 연구 중이겠다. 크루세이더는 연구할 것이 없음. 아, 저 로프님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? 그냥 때리면 됨. 진짜 적의 전사죠. 예. 오! 스마! 스마일. 아, 근데 시동에서 맞아 겹사대회 하면 표도가 1등이에요. 왜냐면 풀전. 아, 풀전 때문에 상대가 안 돼. 이게 딜이 세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. 쇼메이커 님이 크산테한테 했던 그거 있죠. 거의 그거예요. 예, 거의 그거. 그 긴 거. 일반 주력 스킬 주제에 숙련도가 있으면서 데미지도 센데 자체 크리티컬도 있고 자체 풀이석, 자체 풀전 부력에다 무기 개수는 개깡패에 3차 전직을 하게 되면 데미지는 갑자기 깡을 1.5. 으아. 좋은데요? 소리가 소공 발사하는 게 내 방 나오는 게 소리가 더 맛있긴. 오! 오! 아, 그냥 정옵인데? 이게 이틀 전에 나왔다면. 골든 아론드가 나와가지고 별로 안 비싸요. 그리고 이거 빨리 팔아야 돼. 이거 아론드 풀리기 전에 빨리 팔아야 돼, 이거. 보악으로 2000에 급처하면 바로 귀돌 듯. 1800에 드릴게요. 특가 초비상이 여기서도? 왜 도파민이 스태프 마력 주면서 나왔을 때가 더 좋은 거 같지? 왜 모자가 이렇게 생긴지 아십니까? 이렇게 천원 펀치를 막기 위해서죠. 돈 벌어다 주는 모자예요, 이거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, 선생님들. 저 느경에다가 이거 주차해놓고 저 뒷매할 때 느경 잠깐 살짝 하면서, 네, 느경으로 잠깐 기강 좀 잡아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? 그러니까 왜 흰캐 안 사주세요? 강매. 근접에서 활치기 안 하고 활 쏘는 거 있다는데 보여주시겠어요? 잠시만요, 보여드릴게요. 이겁니다. 네, 확률로 나가요. 야, 나 그냥 느경에서 사냥하면 안 돼? 느경 잘 잡는데? 엄청난 생각 하나 냈는데요. 씨, 이거 맞을 줄 알았어, 내가.
아 진짜 이거 이제 이게 이제 나오면 어떡해. 아니 약간 시동에서 시동 1, 2 이런 데서 사냥을 혼자 해볼까? 아, 아니야 근데 거기가 여기보다 잘 먹을 것 같지 않아요. 시동 3에서 솔프를 나는 건 어때? 자, 경험치 1800 진짜 좋긴 좋은데 잡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. 얘 왜 밑에 있어요? 원래 여기서도 나와요? 얘 왜 밑에 있어? 어? 나 레벨 빨리 올려야 되는데. 총총.